참 예수님, 오늘은 3월 8일 제2예식 다음 금요일입니다. 우선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회개 성당에서 미사 감사송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리깐뚜, 갈리는 닭이라는 뜻이고 깐뚜는 노래라는 닭 울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배반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자 닭이 울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피 나가서 울은 장소에다가 성당을 지어놨습니다. 베드로 눈물 회개 성당이라고. 근데 정말 성당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모자이크로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감사송 우리 교우들하고 하느님께 찬양드린 감사송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너무 아름답죠. 저는 성지에서는 꼭 노래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은 팔짱 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와 춤으로, 또 여러분들 그림 보셨지만 그 아름다운 그 모자이크로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잘 어우러진 성당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정말 베드로 회개 눈물 성당, 또 예수님 탄생 예고 성당, 또 막달라 성당, 아주 뭐 성지에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성당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을 많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십니다. 신랑. 신랑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막 결혼하려고 그러는 남자, 막 결혼한 남자를 신랑이라고 그럽니다. 대개 막 결혼할 때 신랑이 마음이 설레죠. 그리고 저도 혼배 미사를 많이 해 봤지만은 그 신랑들의 모습이 빛이 나요. 그리고 막 그 아내를 얻은, 그 아름답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은 그 신랑의 그 마음이 막 뿌듯하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신랑, 가장 행복한 사람에게 눈이 가죠. 예수님은 당신을 신랑의 비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행복하고 흥분되고 설레고 아름다운 그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랑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아,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아름답게,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랑이 있을 때 굶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반짝반짝 웃고 축하해준다 그러고 정말 맛있는 음식 나누고 술도 한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신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다면, 교통사고로 죽는다든가 무슨 병이 들어왔고 죽는다면은 주위 사람들은 단식하지 말라고 해도 단식할 거예요. 더욱이 아내 되는 신부는 단식이 아니라 물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단식하느냐. 그들도 신랑을 잃으면은 단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순 시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제 뭐 신랑이 뭐 다시 부활은 했지만은 신랑을 십자가에서 잃은 그 아픔, 그거를 당신은 기억하라는 거죠. 그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을 잃었을 때는 내 제자들도 슬퍼하면서 단식하고 고행도 나를 생각하면서 할 것이라고 그러죠. 대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죠.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래서 그리운 사람을 위해서 미국의 한 영화 배우는 사랑하는 여자가 죽어갖고 그 돈이 많은 영화 배움에도 불구하고 노숙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그렇게 슬픈 것이죠.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3년 동안 정말 축제를 지냈던 거죠. 너무 아름다운 예수님하고 지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신랑을 잃으면은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듯이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 참 많이 배반해요. 저 자신도 사실은 정말로 예수님 순간순간 많이 배반하고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한다면, 눈물을 흘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끌어안아 축복해 주시고 포옹해 주신다는 거 그 신앙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 지켜줄게요. 공부하느라 바쁜 우리 아들도, 혈압 높은 우리 아버님도, 다이어트 중인 우리 딸도, 숙취로 고생하는 우리 남편도, 아토피 걱정되는 우리 막둥이도, 바쁜 우리 가족 성 필리포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가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줄게요.